헨리가 전부터 이 정도 크기 데오라 2라면 뭘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. 그 말은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다음 예선전에서는 수로에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지 증명해야 돼요. 시작하죠. 출발해요. 서핑은 균형이 핵심이란 걸 기억해요. 첫 수로 구간이에요. 바로 앞이요. 머리 좀 말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카데미로 돌아가면 돼요. 그리고 프로랭크 오른 거 축하해요. 데오라는 갖고 계세요?